와, 심피디, 이거 은하수 조명이 여기 들어가는 게 좋아? 아니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 좋을까? 전 둘 다 좋아해요. 에헤이. 심피디님, 빨리 와봐봐. 어마어마한 거 있어. 자, 내 빛 좀 비춰줘봐요. 와, 별이 빛나는 밤에 스타라이트가 있는데, 음악에도 반응을 해요, 음악. 딱 틀면은, 음악에 따라 밝기도 되고, 게다가 마이크. 아트원, 내피에 적용합니다. 와우, 진짜 봄 날씨네. 안녕하세요, 미니 벤저문 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구 영상 담는데요. 오늘은 잘 봐야 돼요. 왜냐? 엄청난 프로모션. 요즘에 뭐 차박 캠핑카 시즌이고 난리도 아닌데, 뭐 여러 업체에서도 이렇게 차박 캠핑카 만들고 있는데, 원조는 바로 아트원 황제 차박이라는 거. 자, 본 차량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컬러입니다. 자, 이렇게 햇빛이 강해지고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하이루프 쪽에 철판 재질은 굉장히 열을 많이 받는데, GFRP 재질의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가 되어 있고요.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썬팅, 솔라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스텝과 전후 바디킷, 듀얼 머플러까지 모두 다 했어요. 나름 멋을 냈다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죠. 실내 안쪽에 가장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있는 황제 차박 6인승. 사실 계속 출고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기아 순정 하이룸에서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와 아트원의 그 유명한 목쿠션,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죠.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와 상부에는 라인 매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예, 하지만 2열 쪽도 사실은 뭐 매일 똑같은 차 출고하는 것 같아요. 심피디님, 맞죠?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황제 차박 6인승이죠. 예, 본 차량도 역시 황제 차박 6인승의 회전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이 있는데, 중요한 거 위쪽 한번 비춰줘봐요. 위쪽에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에 스타라이트가 장착이 외피 쪽에 되어 있죠. 이렇게 외피.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외피 쪽도 나름 예뻐요. 예쁜데 내피 쪽에, 안에 내피 쪽에 장착을 해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햇빛 많이 쬐요? 제가 빨리 들어갈게요. 몸을 받쳐야 돼. 사이드 밟고 이렇게 들어가서 2열의 순정 시트 상태,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로 했고요. 뭐 다크 브라운, 뭐 그레이 컬러도 선택할 수 있고, 헤링본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레바로 전후 좌우 이동이 되는 것이 아트원 스위블링 회전 시트의 특징이고, 가장 큰 특징, 이 높이가 원래 순정 시트하고 높이가 동일하다는 거. 만약에 한 3cm 올라가잖아요? 애들은 못한대요. 그리고 스위블링 회전 시트, 일명 뒤복이죠. 아, 뒤복이 딱 이렇게 바닷가 풍경 딱 볼 수가 있고요. 밤에는 이렇게 또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이 별이 딱 빛나는데, 자, 좋아요. 가을 쪽도 나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또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또 재미없죠. 아트원만의 가장 큰 장점, 상부 쪽 비춰주시죠. 자,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진,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한 앰비언트 조명, 펠리세이드 에어 송풍구 구조,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중요하다고 자주 설명했는데, 아트원에서는 이 앰비언트 조명을 이 센터, 우리 일명 내피라고 그러죠, 내피 쪽에다 스타라이트 조명을 장착하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아트원에서는 가해 쪽을 안 할 거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주의해 주시고, 더불어 요즘 계약하면 스타라이트 그냥 뭐 팍팍 쏜다고 현재 프로모션 하고 있다는 사실. 자, 뭐 갑자기 회전 시트 설명하다가 위쪽을, 어쨌든 위쪽이 중요하니까, 뭐 회전 시트는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 있으니까 설명을 해야죠. 자, 이렇게 회전 시트 뒤보기 설명했고, 자, 3열에는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버전 신형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릴렉션 버전은 뭐냐, 바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우와 뜨는 거죠. 즉 시트가 그대로 릴렉션 버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승차자가
아주 장거리 갈 때 편하다는 사실. 자, 그리고 롱레일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 이동이 가능하죠. 전동 침대 시트는 이렇게 잡고 당기면 부드럽게 앞으로 옵니다. 이 상태에서 발을 딱 올려놓고 양쪽에 팔걸이 기대고 안전벨트 딱 하고 모니터 딱 보면서 엄기사 갑시다. 의전용 버전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침대 시트 주 목적은 사실은 승차가 주 목적일 수도 있고 차박이 주 목적일 수도 있어요. 아트원 황제 차박 6인승은 승차 6명 그리고 2명이 지침할 수 있는 황제 차박 모드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정말이지 가성비 있는 그리고 스텔스 차박도 모두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붙여줘봐요. 은하수 2명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아무리 또 보고 해도 이 우리 아름다운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진 내피 쪽에 따다닥닥 은하수 2명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도 하죠. 뭐 노래 반응도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힘들어. 어쨌든 아트원에서는 현재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는데 신차 계약 시에는 무조건 스타라이트 은하수 2명을 팍팍팍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1열, 2열 그리고 실내 쪽 살펴봤는데 후석 쪽에서도 침대 시트 시연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켜졌다. 꺼졌다.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상부에 허니콤 블라인드. 야, 예쁘다.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주름식 커튼은 이 부분이 가린다고 했죠. 가리는 것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가장 자랑할 만한 거. 진짜 황제 시트, 차박 시트 어마어마해요. 물론 원조는 아트원이지만 많은 또 업체들이 또 열심히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아트원 황제 차박 시트는 1000대 이상 출고됐는데 에러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뭐 어깨 으쓱할 만하죠. 자, 본 차량. 싱킹 공간 쪽에 전기장치가 없네요. 예, 올인원 전기장치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전기장치 없어도 됩니다. 살짝 돌려지면 잠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침대 시트 시연을 해봐야 돼요. 본 시트는 릴렉션 버전인데 메모리 기능을 뺐어요. 왜냐, 6인승에서는 메모리 기능을 물론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줄 수도 있지만 빼는 이유가 있어요. 행여나 잘못 만지면 아이들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기능을 뺐고 등판이 완벽하게 뒤로 넘어온 상태에서는 늘 설명하지만 방석이 이렇게 층이 진다는 사실, 층이 지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당겨주면은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역시 언더서포트 버튼을 딱 올리면은 언더서포트가 펼쳐지면서 더 연장이 되는데 여기까지. 그리고 회전시트가 되어 있고 팔걸이는 이렇게 빼서 그대로 헤드레스트를 빼고 싹 부드럽다 부드러워 딱 넣어주면은 바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최대 사이즈 언더소프트까지 나오면 1850까지 나옵니다. 자, 상부 쪽 비춰주시죠. 자꾸 오늘의 주제는 이 별이 빛나는 밤의 은하수 조명인 것 같아요. 사이드 쪽에 이렇게 있는 은하수 조명 많은 업체들에서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트원에서 따라오면 안 되죠. 아트원에서는 그 유명한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진 내피 쪽에 은하수 조명을 심기로 했습니다. 전혀 이질감도 없고요. 자, 오늘 중요한 거죠. 게다가 현재 뭐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나오면 뭐 금액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요즘 분들은 그냥 가솔린 팍팍 넣고 저렴하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튜닝해서 타겠다. 게다가 아트원을 계약 주시면 이 스타라이트 내피 쪽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스타라이트를 무상으로 뭐 돈으로 따지면 거의 150만원 200만원 되는 거죠. 무상으로 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것도 오늘 밝혀 드립니다. 자, 요즘에 정말 날씨 좋아요. 뭐 야외로 교외로 많이 나가고 가족 단위 패밀리카 정말이지 어떤 차량보다 카니발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왜냐, 평소에는 출퇴근할 때 카니발 타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아니면은 차분히 두 명이 차박 캠핑을 갈 수 있는 모드가 바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 차박 6인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내일 출고되는 차가 두 대가 있어요. 동일한 황제 차박 6인승인데 아마 다른 모습으로도 한번 제가 유튜브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구독자가 조금 있으면 이제 3만 명 될 것 같아요. 현재 29,500명. 500분만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